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큰아들 이름인 이스루엘은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명명을 했고, 또 둘째 딸이 로 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또 막내 아들 로암미는 백성이 아님,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호세아서 1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각도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내일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그 고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의 시각으로 이제 이 본문을 또 살펴보고, 오늘은 이 세 자녀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 그 세 자녀의 시각으로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엄마는 눈만 뜨면 가출하고 온 집안은 그냥 불한데, 이름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달고 태어나고, 이게 본인들에게 어땠을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선지자들이 불렀던 올챙이의 노래,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호세아의 둘째 딸 로 루하마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그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로 루하마의 심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행한 생애를 보냈다. 나는 운명적으로 저주받은 여인이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나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글인데, 그 어린 둘째 딸의 심정이 또 상처가 뭐 충분히 그 공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오래전에 경험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때예요. 한 번은 그 해외 선교사 자녀들, 이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가지는데, 저보고 이제 저녁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녁 강사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의 충격을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인데, 그 첫날 저녁에 현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인도하겠다고 허락을 하고 이제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세계 곳곳에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 보통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막 엄청 산만하거든요. 막 떠들고 시끄럽고, 그래서 그거 집중시키는데 막 에너지가 다 빠지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수고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성숙한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제가 갔는데, 웬걸요, 들어가면서부터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노랑머리는 가출 청소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노랑머리가 막 몇 명이나 눈에 띄고요, 얘들 행동거지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딱 들어갔는데, 아예 눈을 못 맞추는 애들도 여럿이나 되고, 막 산만하기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그 왜 이런 모습이 이 아이들이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그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미국 유럽 이런 데 가서 사회 갑니까? 전부 그 오지에 가가지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너무 오지래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렇게 방치된 선교사 자녀들이 많다가 보니까, 물론 그날도 참 반듯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았습니다만, 또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참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가 호세아 선지자를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 자녀하고 뭐 이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같은 뿔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프게도 제 딸, 이것도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참 사춘기 하던 제 딸아이 한 장면이 이렇게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주일로 기억이 되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 갔다 오더니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왜 목사님 딸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울던 그 장면이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던 그 장면이 이 책을 읽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 딸로 살아가는 게 또 이찬수 목사 딸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나 봐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가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로 자란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운명적으로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추측으로 쓴 글이지만, 이런 마음에 그 절망적인 그런 부담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됐던 게 이게 호세아의 세 자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요. 감사하게도 호세아의 세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비관하고 비관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비관으로 시작한 인생인데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게 왜 대반전인가 하면,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요, 두 종류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1장 4절이 바로 이런 뜻으로 쓰여진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쏟아져 나오는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이런 저주의 의미로 이 표현이 쓰여졌지만요,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가진 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1절 말씀이 왜 우리에게 참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이 어제 살펴본 그 9절까지의 말씀하고 또 이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 11절, 2장 1절의 말씀하고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반전이 될 만한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는 그 같은 내용이 아니다, 이건 짜짓기 한 거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정도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반전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그 저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는 희망과 삶의 의욕과 내 모든 저주는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쁨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호세아 2장 22절부터 23절에도 이런 의미의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하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반전, 이게 놀라운 이 호세아 2장 23절 이 말씀이요,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2장 1절 말씀을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 보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가 사라져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인용해 드렸던 그 선지자들이 불렀던 올챙이의 노래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로 루아마의 심정, 그 둘째 딸의 심정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는데 아까 읽어 드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둘째 딸의 심정을 묘사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허락이라 하시며 우리에게서 아니다라는 뜻의 로자를 떼어주시고 나를 루하마 관로하고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내 동생은 암미 관로하고 내 자식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오빠의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의미라고 좋은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물론 뭐 짐작해서 쓴 글이긴 하지만 와닿는 거 아닙니까?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를 로가 빠지고 이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제 나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감격하는 이 딸아이의 그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집에 와가지고 내가 어떡하다가 그 목사님 딸로 태어났냐고 통곡하던 우리 아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통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데요. 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에 대하여 일말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거를 참 반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 감사했는데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아버지의 어머니가 피지라고 아시죠? 그 피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그 따님을 그 딸이 우리 교회 청년부예요. 최근에 제가 그 딸을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피지에 가 계시고 그 이 그 딸하고 따님하고 그 동생 남동생하고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사는데요. 막 얼마나 밝고 예의 바르고 믿음이 좋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달려나가고 그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그 자매의 얼굴 표정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데요. 이게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로가 사라져버린 그 선교사 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혹은 이 자리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주님의 은혜로 그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 로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호세아의 세 자녀하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하고 그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볼까요? 첫째로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여기다가 또 이 루암미라고 써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이렇게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의 그 세 자녀 이야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우리 이야기. 오죽했으면 다윗이 자기를 놓고 그 죄성에 물든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난 아니야. 난 날 때부터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다고 나는 날 때부터 롯자를 빼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시느냐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은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보니까 그 개념 없던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자의식이 싹 트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의식이 싹 트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청소년 사역 10년에 제 사역은요, 이 열등감에 빠진 애들 만져주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다가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봐서 이게 한 50대 10대 때 그거 깨닫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난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이게 우리가 철이 든다. 이 자의식이, 의식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건 그 역사는 다름 아닌 죄책감의 역사예요. 죄책감의. 늘 괴롭고. 이게 바로 로 루하마 아닙니까? 나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로암미,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나는 상실했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저주의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자녀가 가졌던 그 절망적인 인생에 대한 비관,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세 자녀와 믿는 우리와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 보면은요, 이 저주와 복의 분기점을 이루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는요, 이 접속사 그러나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대반전의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가 어제도 제가 시편 3편 3절을 읽어드리면서 여기에도 대반전의 그러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3편 3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만의 성경에는 이게 불행하게도 생략이 돼버렸지만, 원어로 보면은 맨 앞에 이 그러나, 제가 이게 노란 글씨로 저기 표현이 돼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3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단어가 이 접속사 그러나인데, 우리말 성경은 그거 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시편 3편 3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는 그 앞에 1절 2절에서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 무너져버렸던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는 차원의 그러나였다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르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 3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대반전의 그러나가 없었으면 3절에서는 더 절망적인 표현, 4절에서 더 절망적인 표현.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그 6절에서 나는 인생을 끝내고 싶다, 아마 이런 시로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 고리를 끊는 차원에서의 그러나가 이 3절의 그 그러나라면, 오늘 보면 호세아 1장 10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을 낙심한 그 자리에서 희망으로 바꾸게 만드는 차원의, 그 정도 차원의 그러나가 아니고요. 이 10절의 그러나는 범죄하여 희망이라고는 씨조차 없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황을 대반전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러나. 나는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관하던 인생을 나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10편 3편 1절을 말씀드리면서 인생은 두 종류라고 말씀, 아니 제가 뭐 설교 준비가 부실해서 자꾸 반복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10편 3편 1절을 가지고 제가 인생은 두 종류라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살다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차원에서의 그러나가 있는 인생, 또 그러나가 없는 인생, 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찬수 목사는요, 저도 1절 2절과 같은 이런 아픔을 종종 경험하지만 교회가 노출이 된다는 건 그 담임 목사 부담이 100배 가중된다는 뜻이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이, 저는 저 10편 3편 1절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지, 자고 나면 괜찮고 자고 나면 괜찮고. 그 추석이 끝나고요, 우리 교회에 그 고맙게도 그 젊은 교역자가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힘드시다면서요, 어떡하죠? 참 고맙게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이런 감정을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번 추석에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추석 지나고 장문의 메일이 왔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 교역자가 내가 그게 힘든 어느 부분을 들었지? 이건가? 그건가? 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추석 지나면서 다 회복이 됐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고 막 룰루랄라 막 휘파람 불고 있는데 이런 메일이 오니까 제가 좀 뜨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제적 이야기를 이 교역자가 듣고 이런 메일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게 그러나가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저의 좀 우울한 모습을 며칠 전에 누가 보고 아휴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10편 3편 1절의 그러나의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미 호세아 1장 10절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러나가 내게도 경험되어진 사실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러나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저주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 뿌리신다 이런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루아막 아닙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에 개입하심으로 로자를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그냥 분해를 해버려서요, 이 로자가 없는 인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요, 제 30대에 했던 강의 한 5분짜리가 이렇게 이제 떠돌고 있는데요, 누가 또 보라 그래가지고 보는데 진짜 촌놈 그 자체더라고요. 이거 뭐 감당할 수, 끝까지 못 보겠대, 민망해가지고. 이 강의는 하나도 안 들으고 정말 촌스럽네, 어떻게 인물이 이렇게 못생겼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망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막 백몇십 개가 딸렸는데 목사님의 30대는 귀요미 막 그러면서 글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귀여우셔 막 그러는데, 이 글 쓴 사람이 완전히 그러나의 인생 눈이 다 뒤집어진 인생이에요. 이게 귀여운 얼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인 제가, 세상에 하나님이 루하마로 태어난 저에게 로자를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아무런 매력도 없는 제가 세상에 내 평생이나 귀요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들었네요.
결혼하고 외모에 열등감이 많을 때 제 아내가 신혼 때 늘 이렇게 저를 만지면서 아우 귀여워 귀여워. 그건 우리 집사람이 격려 차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을 하는데 뭐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로 안미에서 로자를 하나님의 그러나에 개입하심으로 안미 당당하게 나는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비록 행실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비록 약점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연약한 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니까지 게 그 예수쟁이야? 어? 니까지 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누가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밖에 못 산 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런 나 같은 걸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어떡하냐고. 내가 봐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봐도 어릴 때부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성격에 문제가 많은 거 아는데 아, 당신이 봐도 딱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게 딱 아는데 이런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롯자를 떼버린 안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용해드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야곱의 이야기를 아는가? 야곱이란 속이는 자라는 뜻이다. 야곱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울며 간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장소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 관로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뵙다로 부르셨다. 광야의 황무한 그곳이 베델 관로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기념 성호가 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신다 불리우신다. 우리들의 성품과 영혼 속에 더러운 영이 깃들어 있음이 마치 야곱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 끝에 나오는 이 문장이 처절하게 우리가 신해야 될 문장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의 성품과 영혼 속에 더러운 영이 깃들어 있음이 마치 야곱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고쳐주신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의 인생을 사람이 하나님을 뵙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로우로 아마 난 날 때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나는 누가 나 같은 걸 사랑하겠냐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나한테 세뇌시킨 게 그거였어요. 늦가짓 걸 누가 사랑하겠냐고 늦가짓 걸 늦가짓 걸 누가 이뻐하겠냐고 세상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자의식이 들면서 나오는 깨달음은 난 사랑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루아마의 인생을 루아마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고 우리들의 성품과 영혼 속에 더러운 영이 하나도 없는 천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여전히 죄성은 꿈틀거리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이 오늘 설교를 요약해놓은 한마디예요.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여러분 이 감격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행하는 회개조차도 은혜라. 회개조차도 여러분의 그냥
의식이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회개조차도 하나님 은혜, 회개조차도. 회개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섭리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격의 선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확신을 가지는 롯자를 떼버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언을 하면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5번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자녀와 같은 그런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이 롯자를 떼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됐다면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 마음의 노래는 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 속에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감격이 내게 회복이 된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감격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친 백성 삼으셨네. 안민 주를 향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은혜로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성화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어떡한다고요?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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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이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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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종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더 뜨겁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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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종교 모든 찬양
하냐 주께 드리네. 조금 더 천천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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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종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오기도다 오기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보기 위해 따르네 육안으로 보기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목수이신 그분 영안을 열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계세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